우리가 다시 연애할 수 있을까? 오빠가 내 손잡고 나갔을 때 잠시 기대하기도 했어.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. 너 저 형 만날 거야? 뭐? 저 형이 사귀자면 사귈 거냐고.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? 만나지 마. 왜? 우리 헤어진 지 6개월도 지났어. 이제 오빠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. 내가 다 잘못했어.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? 근데 막상 오빠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. 이거 봐. 오빠는 끝까지 자기 멋대로야.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. 오빠는 나랑 연애할 때도 그랬어. 오빠, 이거 우리 그때 가기로 했던 거. 주말에 여기 가자. 아, 맞다. 나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말 안 했었나?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. 이번 주도? 이거 이번 주까지만 한다는데? 우린 맨날 보잖아. 이번에 애들 진짜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못 빠져. 다음에 하면 같이 가자. 미안. 나랑 한 약속은 늘 다음으로 미루면서 오빠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. 오. 재훈아,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너무 예쁘다. 예뻐? 왜 마음에 안 들어? 아니, 손편지는 없어? 아, 그거는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썼어. 이번에는 꼭 써준다고 했잖아. 내가 다음에는 꼭 써줄게. 선물은? 선물은 마음에 들어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것 같지도 않고. 오빠, 잘 놀고 있어? 나 오빠 만나면서 많이 외로웠어. 왜 오늘도 늦게 왔어? 난 오빠가 늦어도 되는 사람이야? 차마크서 늦는다고 했잖아.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. 예민하다고? 예민한 거 맞잖아 지금. 왜? 뭐 어제 전시회 같이 못 가서 그래? 너도 진짜. 야, 내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너랑 같이 있어? 아니면 그냥 승혁인가 뭔가 하는 그 형이랑 같이 가지 그랬어. 예전에 그 새끼가 너한테 공연표도 사주고 그랬잖아. 그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? 우리 둘 문제로 싸우는 건데 왜 싸울 때마다 그 오빠에게 꺼내는데? 사실이니까. 너 같으면 잊혀지겠냐?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뻔했는데. 오빠,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. 그래, 미안해.
미안하다고. 아니, 오빠 지금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.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있잖아. 아,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나보고. 미안하다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면. 어? 아니다. 더 이상 안 되겠다. 뭐가? 우리 헤어지자. 뭐라고? 헤어지자고.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? 그럼 우리가 왜 계속 만나야 되는데? 오빠 요즘 나랑 만나면서 주말에 뭐 할까 고민해본 적 있어? 맨날 나만 설레고 신경 쓰고. 아니,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. 오빠! 미안하다고 하면 어차피 또 풀릴 거라고 생각하겠지. 근데 나 오빠한테 당연한 사람 아니야. 나 오빠랑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.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 다시 만나도 똑같이 반복할 텐데 그런 거 다시 또 겪을 자신이 없더라. 오빠는 몰라도 난 오빠 힘들게 정리했어.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 힘들게 하지 마. 그래서 그렇게 내치르고 돌아섰는데 왜 그 뒤로 자꾸 오빠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건지. 여긴 또 왜 와서 이러고 있는 건지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. 골랐어? 오빠, 뭐 먹을래? 오뎅탕? 어차피 자기가 고를 거잖아. 나한테 선택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고문하지 마. 어떻게 알았지? 그럼 닭발. 어? 뭐야? 오늘 누가 빡치게 했어? 이 닭발 먹으면 100%인데? 누구야? 다 말해. 연희야, 노미야, 누구야? 다 죽었어. 진짜 이 형수는 제일 좋아. 괜찮았어? 아, 오빠 이거 쓰자. 좋아. 글씨도 잘 써. 핫도. 그러게, 우리가 헤어졌던 이 자리 실은 되게 좋은 추억도 많은 자리였는데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일 없겠지? 혼자 왔어? 아, 어. 앉아도 돼? 지연아, 나도 널 보니까 기대하게 돼. 어쩌면 우리가
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여기 왜 왔어? 몰라. 그냥. 오빠는? 혹시나 너 있을까봐. 그때 내가 다짜고짜 승혁이 형 만나지 말라 그런 거 미안해. 네 손잡고 나가긴 했는데 막상 나가고 나니까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. 아니야. 나 여기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. 만약에 너가 여기 있으면 다 얘기해야겠다고. 뭘? 내가 너랑 왜 헤어지게 됐는지. 그거 다. 어제 네가 샀잖아. 오늘 내가 살게. 그럼 커피는 내가? 콜! 지원아, 넌 알지? 나 쓸데없이 자존심 센 거. 감사합니다. 실은 너 만날 때 데이트 비용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어. 나 내일 도영이랑 첫 데이트한 지 100일 됐거든? 이 선물 어때? 야, 사귄 지 100일도 아니고 첫 데이트한 지 100일은 또 뭐냐? 아직 안 사귀니까. 이거 어때? 이쁘지? 비싸 보이긴 한다. 조금. 현승아, 지원이 곧 생일이라며 너 뭐 해줄 거야? 아, 몰라. 사실 나 주말에 단기 알바도 뛰었거든. 너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. 오빠, 잘 놀고 있어? 그 와중에 나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그 형 보니까 아,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 짱! 괜히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. 그래서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소리까지 하고.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많이 찌질하긴 했네. 왜 그때 말 안 했어? 그런 상황 말해줬으면 내가 다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데. 알아. 너라면 다 이해해줬을 거란 거. 그냥 내가 못나서 그랬어. 자존심만 더럽게 세서. 근데 왜 이제 와서 다 얘기하는데? 이제는 내 자존심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.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빠한테 바라기만 하고 서운하기만 했잖아. 오빠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. 지원아, 나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.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하나만 솔직하게 얘기해줘. 너도 여기서 나 기다렸지. 오빠 말이 다 변명일지도 몰라. 근데 난 왜 또 오빠를 이해하고 싶어질까? 그럼 들어가. 다신 흔들리지 말자.
그렇게 다짐했는데. 오빠. 잠깐. 들어왔다 갈래? 결국 내 진심 앞에서 그 많은 다짐들은 아무 소용 없었어. 맞아, 오빠. 실은 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빠를 기다렸어. 근데 오빠, 이거 무슨 의미야?